계산 작업의 첫 번째 계산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수를 사용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관련된 계산식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예제라는 시트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품목별 판매 현황이란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을 곱해서 계산하고자 합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이 있는 25%가 있는 C9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계산식은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 C9라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위치로 값을 찾아오는데, 아래쪽에 갔더니 왼쪽에 있는 데이터 C4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데이터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을 곱해서 0이라고 나왔습니다. 밑에는 문자를 곱해서 오류가 났겠고요. 얘는 255만 원을 곱했기 때문에 큰 금액의 숫자가 나와서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실 거는 절대참조라는 개념을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D3의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이퀄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을 곱하는데 C9셀을 곱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C3, C4, C5, C6의 데이터는 바뀝니다. 하지만 C9셀의 데이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F4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달러 기호가 표시가 되고요. 달러 C, 달러 9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절대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 동일하게 C9셀을 곱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계 비율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바로 왼쪽에 있는 누적 인원수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슬래시 그 다음 합계 G8셀을 선택하되 동일하게 G8셀로 나눠줘야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당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당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대로 작업하시면 되세요.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가로 열고 상여 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 아래쪽에 있네요. 이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한 위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매출 총액을 계산하시오. 마찬가지로 equal 가로 열고 판매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단가는 G20셀에 있는데 모든 셀에 동일하게 곱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H20셀에 있지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총계입니다. 커서를 D2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C28셀 선택하고 절대 참조, 더하기,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C29셀 선택하고 절대 참조,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맞게 작업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